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북 안동 부사 사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사로 굉장히 유명한 안동 지역 사과인데요. 제가 오늘 택배로 사과를 받았습니다. 제가 주문한 거는 9kg짜리 중자 사이즈의 사과이고요. 정품과 공품이 섞여서 이제 9kg이고 가격은 4만 1000원에 구매했습니다. 한번 박스를 열어볼게요. 공품은 약간의 흠집이 나 있는 사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과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몇개 정도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여기 지금 위쪽과 아래쪽에 두 줄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쪽에는 9개, 10개, 18개가 있고, 이렇게 포장도 사과가 흠집이 나지 않게 스티로폼하고 박스를 잘 준비해서 이렇게 아래 위로 포장을 해주셨어요. 아래쪽에도 비슷한 수량의 사과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중과의 경우는 34개에서 39개의 사과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작은 사이즈인 소과, 중소과 사이즈도 있고, 조금 더큰 중대과, 대과 사이즈도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39,000원에서 43,000원으로 이렇게 가격이 되어 있고요. 우선 저는 중간 사이즈로 주문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모두 꺼내봤는데요. 개당 사과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70에서 280 정도의 이거 조금 작은 사이즈도 있고요. 조금 큰 사이즈도 있네요. 대략 200에서 300g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한개한 개씩 다 꺼내서 상태를 봤는데 뭐 썩어 있다거나 물론 정품도 있지만 공품이 섞여 있다곤 해도 크게 흠집이 나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전혀 없어요. 사과가 굉장히 단단하고, 네, 상태도 좋습니다. 이제 사과를 보관하고 또 먹을 사과는 세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과는 1도에서 5도씨 정도의 온도에서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사과를 보관할 때 다른 과일하고 같이 보관하면 다른 과일이 쉽게 숙성하기 때문에 사과는 따로 봉지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키친타월에 감싸서 보통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보관을 하는데요. 금방 바로 다 드실 거면 사실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이제 많이 사과를 주문을 해서 하나씩 먹으려면은 보관도 잘 해놔야 되는데요. 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에틸렌 가스라는 걸 방출을 하기 때문에 밀봉하지 않고 그냥 다른 채소들과 함께 넣어버리면 다른 채소들이 쉽게 상하고 물러진다고 해요. 그래서 밀봉해서 보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봉투에 잘 밀봉을 해서 냉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 요 사과는 세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흐르는 물에 1차적으로 한번 닦은 사과를 이렇게 저는 식초를 이용해서 물에다 식초를 조금 넣고 식초를 넣은 물에다가 이렇게 1차적으로 세척한 사과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 놓습니다. 식초 대신에 이렇게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껍질에 많은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껍질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껍질째 먹으려면 또 이렇게 깨끗하게 2차 세척을 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과를 잘라서 안에 모습도 보여드리고 맛도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단단하네요. 자를 때 과즙이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사 사과 같은 경우에는 잘 숙성이 되면 이제 안에 꿀 사과라고 해서 이렇게 달콤한 꿀즙도 보이고요. 그리고 부사가 장기 보관하고 드시기에 참 좋은 사과라고 합니다. 껍질을 까보겠습니다. 아까 잘 세척을 했기 때문에 껍질째 먹어도 되기는 하는데요. 여기 안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껍질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굉장히 달콤한 향이 나요. 껍질을 자르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석푸석한 사과가 아니라 굉장히 단단하고 과즙이 많은 사과라는 거를 이렇게 자르면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아침 공복에 먹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사과에는 이렇게 섬유질도 많지만 또 유기산이라는 것이 많아서 피곤한 아침에 껍질째로 섭취하게 되면 치아나 잇몸에 대한 스케일링 효과도 있고 밤새 둔감해진 장의 운동을 도와서 배변을 부드럽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친 몸의 피로감을 날려버리는데도 굉장히 좋은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삭아삭하고요. 단맛과 신맛이 아주 조화롭게 느껴지네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작용에 제일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사과 껍질 안에 특히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영양 성분이 많다고 해요. 사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껍질째 사과를 먹는데요. 항바이러스나 항균 작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몸속에 체내에 불필요하게 쌓인 나트륨 배출을 해주는데 도움이 굉장히 된다고 해요. 또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배출하도록 도와서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식재료라고 합니다. 오늘은 안동 부사 사과를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가격이 아주 좋으니까 구매하셔서 잘 보관하시면 하루에 한 개씩 사과를 드시면서 건강하게 여름철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